안녕하십니까. 라디오 핑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디를 가냐? 어디를 가죠? 저희 오늘은 평택입니다. 평택. 네. Let's go. 도착했습니다. 평택에 저희가 왔습니다. 메인스트리트라는 카페. 저희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뺨. 오. 와. 와. 완전 진짜 바닷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디오 핑고라는 이제 어쿠스틱 연주하는 팀이고요. 버스커 버스커로 두 곡 들려드릴게요.
저희 이제 핑거스타의 부탁으로 라디오 핑거라고 하고요. 그 저희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사람이 있다 또. 오, 그러니까요. 밤에 저는 그때 왔을 때 진짜 그때 왔을 때 진짜 약간 혼자 오메쇼 갔거든요. 혼자 포털 오셔 막 태핑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아무도 안 들어가지고. 오, 떨려가지고 끝났네. 아, 약간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좀 템포가 빨라진 거를 느꼈는데. 네. 오랜만에 한 것 같네요.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소감 네. 아쉽긴 한데 뭐 재밌었습니다. 다음번에는 큰 곳에서 도전하는 걸로. 다음에는 이제 공연장으로 가는 걸로.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좀 아쉬운 점이 요새 연습을 안 하다가 기타를 쳤더니 손가락이 좀 많이 부어서 손이 많이 아프더라고. 아, 손이 이제 아픈데 더우니까 더 퉁퉁 불어서 더 아파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일단 앰프가 큐브로 했는데 왠지 모르게 좀 펌프가 안 걸리고, 약하게 치는 거는 너무 약하게 들리고 크게 치는 거는 너무 초게 들려서 연주하기가 좀 더 힘들었지. 그죠? 제가 볼륨을 살짝 올리고 쳤는데 아, 이거 그냥 볼륨 더 올렸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이거를 리허설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 좀 그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가벼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연주를 이어나갔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다가 뇌정지가 와서 하도 많이 쳐서 금강포도 치는 곡인데. 그치 그치. 갑자기 딱 처음에 한마디 딱 치고서 그 다음에 프렛, 낮은 프렛에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그 라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 치고 왔는데 당황스러워서 그냥. 저희가 오늘 이제 평택까지 와서 연주를 했는데 멀리 나온 게 처음이긴 한데 뭐 오랜만에 나와서 재밌게 연주하고 돌아가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다음은 부산 같은 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일 핫한 여름에 가야 되는데 한겨울쯤에 한겨울에 광안리에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12월달에 버스킹 해보기 컨텐츠 한번 나중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10코어도 딱 잡는 순간 손가락 다 찢어질 것 같아요. 내놓는 순간 손가락 네. 마디마디로 이제 칼바람이 그냥 쑥쑥 들어오면서 이제 손가락이 바로 얼어버려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런 컨텐츠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